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신나게 놀고 있다가 퇴근하는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에게 와락 반겨 안깁니다. 그리고 아빠 오늘 어땠어요? 뭐 이러면서 기쁘게 아빠와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아빠가 보니까 아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어? 얘는 어디 갔지? 하고 그 방을 가보니까 그 방이 2층 침대로 되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래와 위로 해서 2층 침대로 되어 있어서 2층은 이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있는 침대를 2층 침대에 어린아이 침대가 있었는데 아, 그 아이가 거기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빠를 보면서 아빠 하더니 2층 침대에서 활짝 뛰어 내리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반짝 안고 끌어안으면서 그래 아들 잘 있었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만약 이 어린아이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내가 2층 침대에서 혼자 뛰어내려도 아버지는 나를 꼭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제대로 받아주실까 안 받아줄까 아빠 저 뛰어요 아빠 준비하세요 나 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빠에게 아빠 하고 소리치면서 2층 침대에서 폴짝 뛰어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아닌 이웃집 아저씨가 문을 열면서 들어올 때 아저씨 하면서 폴짝 뛰어내릴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 왜 아빠가 들어왔을 때는 아무 걱정 아무 생각 없이 폴짝 뛰어내리던 애가 이웃집 아저씨가 들어오면 멈칫하면서 생각을 할까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아들에게는 아버지는 항상 나의 비밀 언덕이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키워줄 뿐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두려움 없이 홀짝 뛰어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아빠가 힘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는 힘을 내어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천국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산이 변화되고 먼저 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종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면요. 누가 옆에 와서 막 꿈찔러도요. 그런 거 별로 개의치도 않습니다. 사자가 사냥을 끝내고 배를 든든히 먹고 난 다음에는 누워서 있을 때 어떤 것들이 와서 툭툭 걷는다고 해서 사자가 신경질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편하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 있으면 우리의 모습은 그 충만한 모습으로 하늘의 은혜로 가득 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득 차야만 이 세상에서 주어진 어떤 고난과 어떤 괴로움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로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첫사랑을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냈습니다. 그때는요, 누가 와서 그렇게 예수를 못 믿게 해도요,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냈습니다. 또 괴로움이 와도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 곁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이나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라고 본문 32절로 34절에 말합니다. 아마도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아보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큰 고난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변했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옛날은요, 그 사람이 내 편인 줄 알았어요. 나랑 똑같이 세상에 종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내 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더니 변했어요. 변한 사실을 나 자신도 잘 모르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속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회사에 몸담고 있는 그런 사회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까지 틀린 줄 알았던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으로는 이기는 것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지는 것도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렇게 변화되니까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헐뜯고 우리를 까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길거리로 끌려 나와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사람들과 사귀는 자라는 그런 불명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통틀어서 좋지 않은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직장이나 산업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가 많이 왕성했던 소아시아가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터키에 가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으면요, 직장을 다 뺏기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 믿으면요, 결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으면요,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취급을 받아서 동네 사람들과 사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던 그 지역들을 가보니까요, 그 교회들은 다 폐허가 되었고 그냥 관광지로서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터키 지역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직장도 다 빼앗겨서 그냥 자기 혼자 땅을 읽으면서 먹고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고 편안하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터키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친구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취급을 당했던 그 지역이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느 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했어요. 유대교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 서신을 써서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뎌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나고 11장으로 들어가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잔뜩 기록해놓고 있는 거예요. 왜? 너만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선배들도 믿음을 지켰고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처음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직장이나 사업을 빼앗기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견뎌내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35절로 36절로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확신을 버리지 마라. 즉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담대함과 인내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눈에 보인다고 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백화점이 새롭게 오픈을 하잖아요. 개장을 하면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오늘 오픈하는 날 아침 9시에 문을 여는데 9시에서 문 열어서 오는 100명까지 5만원짜리 기프트 카드를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어떨 것 같아요? 그 전날부터 밤새워서 줄 섭니다. 한국만 그랬나요? 여태 전까지만 해도 블랙프라이데이가 되면 PX 앞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 들어가는 순서대로 물건을 고를 수 있다고 해서 우리 한국분들 밤새워 줄 서지 않았습니까? 저도 대신 가서 줄을 서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몇 개를 사야 되는데 자기 혼자 들어가면 하나밖에 못 고르니까 목사님, 목사님도 줄 좀 서주세요. 왜 그래요?
먼저 들어가면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100명 안에 들어가면 5만원짜리 기프트카드가 그 손에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수 믿으면 5만원짜리 기프트카드를 하나씩 주겠다고, 주일 예배 때마다 오면 주겠다고 하면 아마 빠질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의 큰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5만원짜리 기프트카드 손에 탁 얹어주는 것처럼 딱 내게 주면은 확신이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자신을 드리기를 주저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익은 당장 눈에 보이는데 천국의 상급은 오직 약속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충성을 다했는데 만약 그 약속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없으면 어떡할까? 예수님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에 계신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일 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 왕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온갖 좋은 소리를 다 듣고 호의호식합니다. 그러나 우리 왕은 하늘에 계시며 언젠가 왕 앞에 서서 우리가 끝까지 왕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보고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가지고 격려합니다. 37절로 39절 말씀은 하박국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고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우리는 멸망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의인은 결코 머리로 이해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고 또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다 예측한다면 미치든지 아마도 신앙을 버리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믿음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드는 것이지 매일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기적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서는 그 마음이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자는 교만한 자요 정직하지 못한 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불시험이 오게 되면 그것을 이기지 못해 모두 뒤로 물러가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그것은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자기 생각에 주저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실 때 어떤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침체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의 시험거리를 주시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깊이 묵상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뒤로 물러서서, 뒤로 물러서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치 않으셨는데, 또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온다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렇게 감당하지 못할까?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책임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못한 것이 있으면 야단 맞아야 됩니다. 또한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빛나는 영광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이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목자 원사님 이제 8월이면 80이 되시지만 아직도 많은 세월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부실 때까지는 우리는 많은 세월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많은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저 빛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충성스럽게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달리기 해보셨잖아요. 꼬린 지점에 보면 테이프 딱 양쪽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게 달려도 그 테이프 앞에서 빠닥하고 넘어져서 다른 사람이 먼저 테이프를 끊으면 그 사람이 1등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젊은 날에 빠르게 달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테이프를 끊고 천국에 들어갈 그 시점에 끝까지 우리가 경주를 인내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저 빛나는 영광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저 영광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즉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끗한 양심을 지키며 서로 권면하며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의 기적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모든 부끄러움이나 부족한 것도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